깊어가는 가을, 경인교구, 서울교구, 전북교구, 중앙교구를 비롯한 전국에서 보훈장터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교구에서 열린 보훈장터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철거된 서울회관의 추억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함께 나누었던 서울교구 보훈장터. 김지연 기자의 현장 취재와 안암교당 송종원 교도가 제작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서울 본궁에는 지난 10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서울회관 자리에서 가을 보훈장터를 열었습니다. 원기 62년부터 40년 동안 서울회관 마당에서 봄과 가을마다 보훈장터를 열어왔던 서울교구 본공회는 흑석동 서울회관 마당에서는 마지막으로 보훈장터를 진행했습니다. 해마다 봄, 가을로 꾸준히 개최되었던 보훈장터는 원불교 교도는 물론 흑석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의 타 지역 주민들까지 기다리는 대표적인 바자회로 인식되어 왔으며 보훈장터 안에서 반가운 만남을 갖고 물질을 선용하는 기회를 만들며 특별한 문화를 체험하는 복합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제 봄보다 가을 장날이 항상 풍성하고 규모가 더 커요. 겨울 준비하느라고 김장 준비하는 젓갈 같은 거를 많이 사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가을 장날이 훨씬 큽니다. 이번 서울교구의 가을 보훈장터는 이제껏 열렸던 보훈장터에 비해 그 규모가 확연히 작아졌지만 참여한 제가출과 교도들은 여느 때보다 더욱 아쉽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환영했습니다. 보훈장터에는 서울교구 50여 개의 교당과 영산식품, 아름다운 가게, 하늘한 두레생엽 등 60여 개 단체가 참여해 500여 개 품목들을 판매했으며 원불교 청년 교도들이 직접 판매자로 나선 공간도 있었습니다. 꿀, 김치, 간장, 된장 등의 전통 음식 외에도 향초, 디퓨저, 양말을 비롯한 생활용품을 거래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를 실현한 나눔장터에서 단연 인기가 있었던 것은 어머니들의 손맛으로 허기를 달래주었던 먹거리들이었습니다. 서울회관 앞에서 열렸던 40년 서울교구 보훈장터의 모습은 이번 가을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교구 본공회는 원불교 100년 기념관이 신축될 때까지 앞으로 2년간 보훈장터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다음 보훈장터를 열기 위해 꾸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전했습니다. 여름을 준비하는 봄과 겨울을 준비하는 가을에 풍성한 먹거리와 저렴한 생필품을 준비할 수 있었던 서울교구 보훈장터는 40년을 이어왔던 세월의 아쉬움을 남기며 서울회관 자리에서의 마지막 장터를 닫았습니다. 그러나 원불교 2세기에 대한 기대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은혜를 나누는 봉공정신은 원불교 교도들이 지혜를 모아 새로운 보훈장터를 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매거진원 김지연입니다. 우리가 손수 만들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사고 너무 좋아요. 김치 많았는데 3만 5천 원입니다. 교무님 이하 우리 교도들이 전부 합심을 해서 이 바자회 목숨 걸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 다 오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보훈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요. 하동의 한마당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운을 모으는 그런 자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나와서 사람들도 뵙고 물건도 팔고 좋은 경험도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보훈을 실행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함께 전달돼서 조금 더 행복한 그런 우리 서울교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